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온라인 계약에 합류하면서 모든 초중고교생들이 본격적인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실상 부모 계약이란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한지연 기자가 3차 계약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자녀의 온라인 계약을 맞은 맞벌이 엄마 정유진 씨. 아예 출근 시간을 늦추고 자녀의 온라인 계약을 챙기지만 출석 확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하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접속이 안 돼요. 네, 저도 지금 들어오니까 살짝 더 불안정해지더라고요. 아예 접속이 안 돼요, 선생님. 1학년인 딸은 TV로 EBS 강의를 시청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 EBS 틀줄 알아? 아니, 모르지. EBS 몇 번인 줄 알아요? 아니야? SBS도 몇 번인지도 아이의 집중력과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화면에 저거 봐봐. 나는 초당 초등 크게 초당 초등 초등학교 1학년 4반입니다. 4반 누구? 희마민. 그렇지. 3학년인 첫째의 수업도 강의 영상을 보는데 30분이 걸려 겨우 성공했습니다. 나와라요. 이러다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선 사실상 엄마 계약, 부모 계약이라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장님한테 회사에다가 미리 양해를 좀 구했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엄마가 없게 될 경우에는 아이가 시계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다못해 다른 채널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고. 전국 초중고생 540만 명이 동시에 원격 수업을 하는 첫날, 다행히 심각한 접속 장애는 없었지만 일부 학교와 교사들은 원활한 접속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